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자들의 심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6월 24일 이제 6월도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가 거의 끝이 나는데 7월에는 또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은 어느 업종 좀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뭐 며칠 전부터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주 쪽에 대한 내기가 다시 한번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경기 회복주나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 그리고 회복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다우존스가 10거래일 연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경기 민감주나 경기 회복주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나 경기 회복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민감주나 경기 회복주는 뭐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다시 한번 자금이 크게 몰려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왔었던 성장주 쪽에 다시 한번 자금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고 최근에는 뭐 5G나 OLED 그리고 뭐 수소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보자면 경기 회복주나 경기 민감주가 뭐 급락을 하거나 테마주처럼 많이 빠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성장주 쪽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연초부터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성장주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던 뭐 5G나 OLED나 뭐 수소 쪽이나 이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은 부분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지수가 최근 들어서 저점을 다지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7월달이나 8월달, 7월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뭐 향후 올해 2020년, 21년도 내에도 계속해서 하회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진단키트라든지 바이오 쪽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조정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저점 라인대에서 잡아가기에는 제약바이오라는 이 성장주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장주 쪽에서 이 제약바이오를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목소 가리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 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한번 정도 이런 기업도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네. 종목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좋습니다. 바로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입니다. 네.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TDDS라는 경기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어디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투여받거나 이런 식이었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그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를 이렇게 피부로 전달할 수 있는 패치제로서 변환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처럼 신규 뭐 신약 개발을 하다가 실패하면 회사 자체가 좀 휘청하고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리스크가 적은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처방이 되고 있는 치료제를
예전에는 먹었었던 것을 피부를 통해서 투여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이 치매 패치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이 치매 패치가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뭐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5월 말에는 호주 쪽에서도 특허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주 쪽에서도 이 치매 패치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코스닥 150에도 편입이 됐고 2022년도에는 자회사인 바이오 로제트의 상장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진입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아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때마다 이 IPO라는 좀 특별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뭐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관심을 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IQO 이 플랫폼 제약바이오 업체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